반갑습니다. 봉혁홍입니다. 자, 3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젤라가 영 어렸을 적에 자 안젤라는 자 항상 자 디서포인티드 실망되어졌다 수동태. 자, 뭐 그녀의 수행에 대하여 자 디스파이트 뒤에 구도로 가죠. 그녀의 에퍼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망이 되었어요. 자, whenever은 바꿨으면 복합관계부사 자 no matter whether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은 뭐뭐 할 때마다죠. 그러면은 felt down 할 때마다 실망감을 느낄 때마다 자 그녀의 엄마는 encourage 해줬어요. 격려했다. 자, 그녀란 말은 안젤라를 자 by ing죠. 말을 함으로써 that 접속사 자 working hard and never giving up까지 자 동명사가 하나 두 개가 보이지만 자 하나의 단위의 주어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한 다음에 절대 포기 안 하는 것을 하나로 취급해서 단수 이제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자 with 엄마의 encouragement 소유 교육 뒤에 명사 들어갔죠. 뭐 엄마의 격려와 함께 자 she 안젤라 안젤라는 남아 있었는데 자 positive하게 그러면은 남아 있었다 긍정적으로. 자, 뭐 머물러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도했는데 자, 누가 안젤라는 시도했는데 to do her best 하는 것을 투부정사의 목적어 을렬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을 do one's best. 자, 많은 연도가 지난 후에 안젤라는 자 was awarded 수동이에요. 그러면 수동태로 수상받다. 자, 수상받았는데 자, new directions fellowship이라는 것을 몰라도 돼요. 뒤에 설명 나오니까요. 그래서 동격의 구조로 항상 모르는 단어 대문자가 나오면 설명이 잘 해줍니다. 자, 기브는 과거분사 PP로 써야 되겠죠. 이 상은 주어지는 주어지는 수동태니까요. 자,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주어지면 to most promising. to는 전치사 누구에게라는 전치사로 썼고요. 자, 가장 promise는 원래 약속하다 뜻이고 미래를 약속하다 뜻으로부터 유망한 자면 젊은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은 자 the award는 그 상은 자 was for 뭐뭐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 안젤라 자 안젤라의 연구인데 자 어디였던 거 on importance of passion and persistence에 관한 연구 그래서 on은 about의 뜻으로 대한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importance 명사 형태로 중요성인데 열정 그리고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대하여 상을 받게 됐어요. 자, 안젤라는 원했는데 자, to share가 또 목적어죠. 공유하는 것을 그녀의 성취 그녀의 성취의 감을 뭐 업적을 자, share 전치사 with 쓰죠. 자, 누구랑 공유하냐면 with her mom, 엄마와 함께 자,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자, want to, 목적어, 뒤에 to 플러스 동사원형의 1번. 그 다음, 여기서 to 생략이죠. to 생략되고 동사원형의 2번. 해석은 얘도 목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녀의 엄마와, 그리고 또 뭐를 원했냐면, 그녀는 원했는데, 표출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녀의 감사를. 자, 안젤라는 read, 읽어줬다의 과거 형태입니다. 예, 읽었다. 자, 그녀의 연구. 자, paper는 연구 논문. 종이보다는 자 to 엄마에게 자 그녀의 엄마는 80세가 넘었고 자 예. 안젤라는 또 얘도 레드예요. 읽어줬는데 a bit 조금 slower 하게 더 느리게 자 insuring도 여기도 어법 주의하세요. 자 insuring 보증하는 대상은 누가 보증하냐면은 아까 나왔던 안젤라가 확실히 보증하면서 그녀의 엄마가 understood 이해하도록 자 clearly 부사 깨끗하게 이해하도록 자 여전히 she는 엄마 자 엄마는 자 seem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자 인듯하다 인듯 자 했는데 자 be listening 자 목적어 플러스 진행형이죠. 그럼 듣는 중인 듯 했다. 자 intent가 우리가 intently 하면은 intention이 의도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해도 되지만 주의 깊게 듣는 듯 했다. 자 그리고 언제 안젤라가 끝냈을 때 자, done이란 말 아까 우리 read 나왔었죠. 그래서 일반 동사로 잡았고요. be done, 끝내다, 완료하다의 뜻입니다. 읽기를 끝냈을 때 자, she는 엄마 자, 엄마는 not이든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나서 웃었어요. 이해했단 말이죠. 자, it turned out. 드러나다. 자, 여기서는 드러났는데 자, 뭐 대정도 생각됐다고 봐주시고 자, 너가 right.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 자, 안젤라가 말을 했어요. 결국엔 좀 감동이죠.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는 뭐 moving 뭐 이 정도 감동적인 요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재는 자, mother knows best. 엄마가 가장 잘 알아요. 라는 무릇한 엄마 표정의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를 믿고 딸은 안젤라의 성공 이야기.